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홍수 때에 뭐 하실 물 생수가 부족한 것처럼 지금은 유튜브를 통하여서든지 마을의 홍수 시대에 땅의 소리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만 우리 전라 목사님 귀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로부터 또 이 책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소리로 땅에서 말함으로 우리가 흥해야 된다. 바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듣느냐. 우스갯소리지만 코를 풀 때 흥해라. 그래서 나라가 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만의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을 잘하면 자녀도 축복받고 하늘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귀한 헤븐 스피치 기대하고 또 이 책이 널리 증거되어져서 정말 땅에서 하늘의 소리로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것으로 이 책이 증거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책을 내주신 그거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